이번 시간엔 울면 안 돼라는 노래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. 자, 울면 안 돼를 보게 되면 먼저 A 코드가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A 코드를 2번, 3번, 4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았었는데요. 이제부터는 요 같은 위치를 1번, 2번, 3번 손가락으로 잡아서 A 코드가 같은 A 코드인데 손가락을 1, 2, 3을 사용한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연주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우리 D 코드에서 왼손의 엄지를 6번을 막은 것처럼 자, A 코드도 이제 엄지로 6번 줄을 막고 연주를 해볼게요.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할 기타 이론은 기타에서는 기초 코드 모든 부분에서 E 코드 계열. E 코드나 E 마이너나 이 모든 E 코드로 시작되는 계열 빼고 나머지 모든 코드는 엄지로 6번 줄을 막고 코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A도 엄지 막고 D 코드도 엄지 막고. 근데 E 코드나 E7은 엄지를 열어서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울면 안 돼도 4비트로 해가지고 연주를 해볼 건데, 먼저 악보 맨 밑에 보게 되면,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하고서 한마디에 코드가 3개 있어요. A, E7, A. 자, 여기는 A 한 번, E7 한 번, 다시 A 한번 해서,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빰빰빰 요렇게 연주를 해달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마지막은 한 개, 한 개, 한 개. 이렇게. 자, 그러면 울면 안 돼를 먼저 한 줄씩 같이 연습해 볼게요. 자, 먼저 A 코드 잡고. 자, 이제 1, 2, 3으로 A 잡고 준비. 하나, 둘, 셋, 넷. 울면 안 돼. 그리고 이제 재빨리 D 코드를 바꿉니다. 엄지 올리고, 하나, 둘, 셋. 울면 안 돼. 다시 A. 산타 할아버지는 또 D 코드 우는 애들의 자 이제 두 번째 줄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 둘셋넷 선물을 안 주신대 랄라랄라랄라랄라 자 그다음 세 번째 줄입니다 자 A 코드 잡고 하나 둘셋넷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인지 나쁜인지 자, 그다음 네 번째 줄 A 잡고 하나, 둘, 셋, 넷 오늘 밤에 다녀가신데 둘, 셋, 넷 빰빰빰 이렇게 연주를 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멈추지 않고 울면 안 돼를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제가 해본 뒤에 한번 각자 연습을 해볼게요. 준비. 하나, 둘, 셋, 넷. 울면 안 돼. 울면 안 돼.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엔 선물을 안 주신대. 랄라랄라랄라.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인지 나쁜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둘, 셋, 넷 빰빰빰 자, 이렇게 해서 울면 안 돼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